금정구의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금정문화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10회 뉴스에 소개해드렸던 청년들과 함께한 쿠킹클래스 겸 소통 프로그램 금정에 취하고 싶은 밤 금정치밤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우피님 엄청 대회자라고 네. 많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다녀오셨어요? 실제로 두 번을 다녀왔는데요. 네. 3회차 모임이었던 비연의 비혼이 디폴트가 된 청년들 이야기 주제와 함께 와인 에이드와 비건 미트볼 브리또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4회차 모임에서는 수도권으로 떠나는 시대 청년들이 떠올리는 지역은? 이란 주제와 함께 유부주머니와 부산 어묵전골을 만들어 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4회차의 영상을 좀 보시면서 좀 생생한 참가 후기를 네,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영상 보시죠. 자, 먼저 프로그램이 열린 장전 생활문화도시, 생활문화센터 네, 먼저 모습이 나오는데요. 4층, 3층으로 되어 있고 네. 저희는 3층 조리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보이실 겁니다. 재료가 이렇게 예 알고 보니까 안다고 하죠. 그래서 재료를 이렇게 미리 다 세팅을 해가지고 주셨던 것 같고 이게 뭘까요? 뭐지? 뭔가 짝짓기 이런 예, 조짜기 그래서 뽑기를 뽑아가지고 매칭을 해주셨는데 약간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도시 기준으로 나누긴 했는데 아 물떡도 하시는구나. 저 약간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을 물어보시는 시간이었는데 깡통시장에 가셔가지고 혹시 깡통시장에 가는 명을 유부주머니 지어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물에 저요. 사실 유부주머니를 많이 먹진 않죠. 아 그래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네.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저희 엄마가 네, 막 따로 즐겨 먹진 않았는데 이제부터 이제 요리 교실이 나오는데요. 예, 제가 요리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라서 전혀 못해서 어머. 예, 그래서 약간 요리를 한번 배워보고자 참여를 한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보시면 약간 좀 그 조마조마하신 것도 있지만 네. 예, 다치진 않았으면 좋겠다. 아예 다치진 않았습니다. 다치진 않았고 아이고 이 요리 문외한들이 한번 시도해보기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걸 다 세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약간 요리 자신감 획득에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칼이 너무 크더라고요. 네. 바들바들 저 칼이 되게 잘 들었어요. 그리고 한번 더 날려줘. 두꺼우니까 하트? 뭐 모양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했습니다. 그냥 버섯인데 그쵸? 예 버섯의 그 칼집 내기? 예 그걸 하는데 사실 별 모양 뭐, 세 번 내야 돼요. 아 예 잘 하시는군요. 네, 별 모양이 잘 나오진 않았고 약간 칼집이라기보단 그냥 상처를 냈습니다. 아유 저런 예 근데 뭐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뭐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셔서 그런 건 참 편했던 것 같아요. 파를 썰으라고 해서 파를 썹니다. 어묵탕을 만드는데 네. 이제 일단은 요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맨 처음에 이제 오프닝을 하고요, 네. 조를 짜고요, 요리를 하고요, 먹으면서 토크를 하는 순서인데 근데 사실 요리의 비중이 훨씬 더 높긴 해요. 보니까 네. 원래 계획상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아. 저 칼질들을 보니까 네. 아, 이게 아 그리고 이날이 유독 남성 참가자들이 많아가지고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요리 진행에 애로가 많았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네. 드네요. 일단 7시, 아 6시부터 했는데 다 하니까 7시 한 10분, 20분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네. 어렸을 때 시장 가면 그 유부주 전골보다 더 부산 사람들한테 추억이 네. 된 소울푸드가 물떡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 물떡 나오네요. 네, 물떡. 예. 이게 꼽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전 딸이 있는데 예. 딸한테 물떡 사줄 때 약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 어렸을 때 저거 하나 들고 되게 행복했던 아... 기억이 나가지고 엄청 그쵸. 크잖아요. 아 그렇죠. 먹어도 먹어도 안 주는 네. 거야. 네, 좀 사이즈가 줄어들었네요. 원래 되게 컸는데 우리가 컸겠죠. 그렇죠. 뭐 세 개나 부셨으니까 떡을 굳이 한 개가 안 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이제 마법의 가루를
되게 웃긴 게 있는데 한 개가 없어가지고 그 10시반을 해서 한 개를 만들었습니다. 예, 한 개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 보니까 그래가지고 10%씩 남겨가지고 모아서 했고. 근데 사실 뭐 이날의 요리는 되게 쉬웠기 때문에 사실 뭐 어묵전골은 그냥 넣고 끓이면 되는 거라서 네, 되게 간편했던 것 같아요. 3회차 때 요리는 약간 좀 다채로웠거든요. 불이 떠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오목탕이 1시간이 걸렸다. 아 근데 약간 이제 음식을 턴제로 만들어서 시간이 더 걸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이 다 같이 가야 되니까 뭐 이제 순서를 맞춘다고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렇다 아, 이제 보니까 이제 먹으면서 소통하는 예. 시간이 왔나요? 그렇죠.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먹으면 소통하는 시간인데 이제 대화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일단 먹방이고요. 아니, 꼼꼼하게 막 이렇게 앞접시나 이런 게 다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몇 마디 할 겁니다. 네, 진짜 부산대 학생들이라면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부산대 학생들이 실제로 같은 과 친구들한 4~5 부르셨더라고요. 네. 진짜 토크를 시작합니다. 네. 서울에 아무래도 뭐 문화생활이나 여학거리도 많고 하니까 서울에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문화생활에 대해서 전 잘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사실 다 있는데 어디 살고 싶으세요? 네. 네, 모르겠어요. 이제 전시 같은 거 많이 좋아하시면 좀 다를 수도 있긴 해요. 양적인 면에서 물론 이제 살기 전에 생각보다 이제 부산 외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참가자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 대 재학생들이 많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예,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예. 그리고 3회차 때도 그랬는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부산이 본가이신 분은 오히려 아니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예. 경남권에서 오신 예, 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일단 밥을 공짜로 준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이기 때문에 예. 대혜자죠.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원래 2인 1조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 약간 인원이 빠져가지고 1인 1조가 돼버리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양이.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부산에 있는 학생이라면 네. 오히려 이제 서울로 간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부산까지 와서 공부를 하다가 또 서울로 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아 그쵸 예. 느낌이겠어요. 뭐 해봐야 영화 보는 그쵸, 그러면 20년 살다가 예. 10년 있다가 또 앞으로 10년 옮겨가는 거니까 아무튼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야기는 한 40분 정도? 30~40분 정도 했던 것 같고 예. 뭐 대충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는데 일단 시골에서 지내보고 싶다, 제주도에서 공유주방을 차려보고 싶다 네.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와보니까 좀 불편한 것을 느꼈다는 분도 계셨고 네, 그 다음에 여가적인 측면, 또 일자리적인 측면에서 또 서울을 가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셨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도 계셨고요. 부산이 아닌 곳이 고향인 분 그리고 뭐 충분한 분도 있었고 네, 또 만족하는 분도 있었고 네,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일자리 문제랑 그 따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취업이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원치 않아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네. 네. 이거 뭐 아무래도 이 자리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얘기를 더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그 부산의 산업에 대해서 네. 얘기도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대학생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로를 생각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네, 이런 거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 네, 그래서 뭐 이런 균형 개발이라든가 그래서 4차 시는 요 정도로 진행이 됐었고 네, 3차 시는 네, 이때가 조금 더 메뉴가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요리 자체는 더 재밌었어요. 뭐랄까 배운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또 비건 주제였는데 비건이신 분들이 네. 또 많이 오셨던가요? 아니요. 굉장히 신선하게도 비건 미트볼 브리또인데 아무도 비건이 없었다. 아 비건을 좀 체험해 보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맞아요. 이거 이런 얘기 주제가 있었는데 어머나. 네. 근데 사실 그 진행상에서 조금 제가 좀 아쉬웠던 점 뭐냐면 일단 만나요. 모여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뭐 조를 짜요. 그리고 이제 뭐 2인 1조로 요리를 했어요. 3차 시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뭔가 그 동안 저는
요런 얘기 주제에 대해서 약간 끌어주시지 않았거든요. 그 예. 동안에도 예. 그러니까 딱 예를 들어서, 앉아서만 얘기를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쭉. 뭐 요일을 하는 동안 그 퍼실레이팅을 좀 해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약간 끌어준 예를 들어서 뭐 야채를 다듬읍시다 하면은 뭐 다듬는 동안 자, 다 다듬으셨으면은 요 얘기 한번 해보죠 요런 거를 약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리에 급하다 보이니 네. 딱히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아. 조금 아쉬웠다. 아. 네. 대화 주제가 그런데 진짜 관심이 많이 있을 법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런 키워드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요리를 하는 동안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되게 잘 담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잘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요리보다 토크 이야기에 조금 더 뭐랄까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던 터라 요리를 경험해보고 사실 저같이 요리를 아예 못하는 사람은 네, 아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네 경험해보는 건 되게 좋았는데 조금 얘기적인 부분에선 조금 더 분량이 모자랐던 느낌 이제 왜 연애를 안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게 너무 힘들다 감정적으로 이런 게 힘들다 아니면 졸업 후에 이제 할 일이 많고 시간적으로 힘들다 시간이 없다 네,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요 낭만이 없다 네, 되게 좀 기억에 남았던 네. 연애를 할 만큼의 낭만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다. 근데 진짜 낭만이 없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맞아요. 이게 또 그때 없으면 언제 있단 말인가. 낭만이 점점점 없어지는데 여보시오들 네. 그럴 때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으로는 좀 사랑에 솔직해져도 괜찮은 세상이 되면서 약간 명확해지다 보니까 이제 만나는 게 더 좀 쉽지 않아지는 것도 있지 않나. 또 요즘에 인기 많은 다양한 연애 프로그램 얘기도 좀 나왔는데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하나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다양한 관점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약간 너무 고려할 부분이 많아진 느낌? 네, 그래서 연애를 좀 안 하는 게 아닌가?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셨었어요. 연애 네. 프로그램을 자꾸 보면 또 연애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 그 너무 이제 그 비현실의 영역에 계신 분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3회차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여기까지 금정치밤 참가 후기로 인사드렸던 금정문연의 뉴스 14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